가기로. 카메라 좀 꺼봐. 따라가도 돼요? 이러고 삽니다. 연예인이냐? 아니요, 연예인 아니에요. 아니, 꼭 연예인 출석. 아~ 양절기 오시면 건강이냐고. 원래 저기 이런 거 좀 섭외하고 해가지고 딴 데 보고 유튜브 보니까 다 하고 막. 이런 거 뭐야? 편집자 인터뷰를 딸만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입지 조건을 찾아야 돼. 일단 내가 한번 탐색 갔다 올게.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서 근무하시나요? 네. 그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잠깐만 좀 뭐 하나 여쭤. 빨리 올라가야 돼서.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어. 네. 사옥을 그냥 얼추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쪽에 들어오니까 편집자 판이야, 판. 노다지야, 노다지. 하지만 네. 저는 그러니까 LC 매트나 뭐 네. 이렇게 분석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네. 분석 장비를 다룬 경험은 없어요. 네. 다른 건 많지만 아 그런 네. 것 그런 거를 하는 부서도 있어요. 자소서를 많이 보는데 이 자소서가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 아~ 범용 자소서를 돌린 건지 네네. 그걸 봐요. 그거 보면 느낌이 와요. 스펙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다른 회사들은 SPC는 국내에서 선두 업계고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의 경쟁 이유 문화적인 그래서 하나 이거는 포인트예요. 인터넷에서 습득하는 정보가 10이라면 편집자를 통해서 한 3으로 줄여서 딱 쓸 수 있다. 두 번째 깨달은 점은 편집자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생각보다 따습게 맞아주신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만의 정보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많이 본다. 저는 여기를 안 쓸 뻔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도전을 해본다. 저는 액면가 때문에 사업 뵙기를 두 번 다 실패했어. 이런 성공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일단 움직였기 때문이다. 액션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경렬로 준비하시고 편집자 인터뷰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여기 됐으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고. 있다고 했는데.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하는데 여러분도 안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현직자 인터뷰 화이팅입니다. 이상 이용했습니다.